팀장님, 지금 현재 국채금리 미국 쪽 보니까 1.66. 1.6에서는 계속 1.6% 중반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오늘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약간 살짝 눌렸고, 달러도 약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들어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거는 맞는데 힘 자체가 좀 그렇네요. 일단은 미국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네네. 장 초반부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 어제 흐름을 네, 하락 정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FOMC, 이 시각에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된 시각, 그리고 나서 튀었죠. 네. 근데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뭐 성장률도 높이고 뭐 다들 높였는데, 금리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좀 보시면 그 점도표는 좀 그래도 일단은 점도표를 네. 좀 살펴보면 네네. 이게 지난 12월 달이에요. 네, 한 명인데 지금 이번에 그 발표한 거를 보면 4명으로 늘었어요. 네. 자, 3개월 만에 3명의 연준위원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바꿨어요. 금리 인상 바뀌기 전에 일단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슈, 국채 매입 축소 이슈.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는 여전히 견고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재차 하락폭을 좀 키워 나가는데 이때부터 네.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고 야, 이런 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내용들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야, 또 국채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건 좀 보자. 그러니까 대응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정상화 기대만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취하진 않을 거야. 네. 그리고 이런 기대보다는 실제적인 경제 정상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이라는 그 문구를 사용을 하면서 아직 멀었다. 그 논의 자체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다시 이제 물려 약간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났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게요. 네. 그것 때문에 일단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FOMC 말고 남미 쪽에서 또 통화정책이 하나 있었죠. 브라질. 브라질이 금리를 인상했네요. 근데 왜 브라질이 금리를 인상했냐면 경제도 나쁘고 지금 막 코로나가 확산 이게 미국이 이제 좀 줄어드니까 브라질 쪽이 막 지금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3% 5% 막 이렇게. 경제는 그러면, 안 좋은데 인플레가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인플레를 막으려고 네네. 그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신흥국 자체도 이제 갈라졌어요. 남미 쪽 같은 데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아 이러면 4월달, 5월달에 그 계절적으로 보면 작년에 나빴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 미국이 야 그러면 여기에서 3개월 만에 4명이 늘었는데 네. 아니 3명이 늘었는데 여기서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연말에 네.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논의를 시작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1.67%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어제도 보면 1.7%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1.5% 나스닥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 중국 증시가 슬슬슬슬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 하락하는 종목군들의 테마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5G, 그 다음에 뭐 광대역 통신이라든지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마찰과 관련돼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중국의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함 둘이 만나서 얘기할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규제, 왜냐면 김세현 연구원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도 있었지만 어제 장중에 미 행정부 쪽에서 야, 니네 중국 니네 왜 이란 거 원유로 수입해? 너희들 제재 이란 제재 부분 예. 제재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막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마찰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도 하웨이와 관련돼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5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밀리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그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